탄도를 여기서 이제 좀 띄워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는 네. 드라이버를 자꾸 아이언처럼 네. 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너무 좁게 쓰고 공 위치를 가운데 놓고 손을 자꾸 이렇게 내밀고 네. 치세요. 그거를 네. 공을 훨씬 더 왼발에 놓고 그 대신에 상체는 이 뒤에 여기 남아 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백스윙 할 때 이 클럽 헤드를 바닥에 지 끌고 가세요. 네. 그러면 급하게 못 움직여요. 지금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막 그렇죠. 네. 너무 아이언 이렇게 치면 잘 돼요. 근데 드라이버니까 네. 바닥으로 쭉 끌고 가서 여기서 전환을 해서 올려 치는 네. 요거예요. 요거 한번 느껴보세요. 고무태 한번 쳐보세요. 네, 조금 더 끌어서 치셔야 돼요. 더 끌어서요? 네, 더 끌어서 천천히. 그렇죠. 지금 요 정도. 실제로 네. 그 이 백스윙 때 너무 번쩍번쩍 들리는 분들이 템포도 빨라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네. 체가 끌렸어요? 네. 바닥에? 네. 아, 약간. 전혀 안 끌렸어요. 네. 느낌만.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체를 이렇게 아, 아예. 드르륵 소리 나게 네. 끄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 조금 그죠? 전 스윙 괜찮긴 했는데 실제로 이걸 고치려면 내가 번쩍 들리는 거를 고치려면은 진짜 헤드를 이렇게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요번에 한번 끌어 보세요. 오, 좋았어요. 나중에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한 연습 스윙이 네. 지금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간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그죠? 네. 완전 스윙 템포 좋았어요. 아, 네. 저도 스윙을 지켜봤는데요. 테이크어웨이 동작은 더 확실해졌고 다운스윙 때 올려치는 상향 타격의 느낌도 정확했습니다. 헤드를 똑같이 바닥을 끌고 가보세요. 오, 비싸. 오, 비싸. 좋아요. 뭔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해요. 잘 쳤는데 지금도 구질이 약간 인투아웃 궤도로 가고 탄도가 아까 쳤던 것보다 이제 조금씩 뜨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 스윙 궤도 인아웃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발사각이 지금 17.5도예요. 그러니까 평균 골프 이거 저 스윙 분석도 하시나요? 용품 네. 저기 하면서 제일 좋은 네. 그 이상적인 발사각이 몇 도로 알고 계세요? 20 갑자기 시험 보는 느낌. 23도, 24도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보통은 13도 아, 전후가 네. 굉장히 좋은 발사각인데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 한 15도에서 17도. 지금 정도 발사각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 아, 네. 백스핀 양도 네. 지금 2000 RPM 정도면 그렇게 백스핀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구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느낌으로 거리가... 요 상태 지금은 네. 왠지 원래 치실 때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래는 제가 네. 과장 한번 해볼게요. 네. 원래는 에따 들었다 팍 치는데 그러니까 네. 파워가 있는데 네. 지금 뭔가 천천히 네. 끌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헤드 스피드가 안 붙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스피드가 별로 안 붙더라도 일단 지금처럼 궤도를 만들고 네. 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헤드 스피드를 조금씩 붙이시면 돼요. 바닥에 끌고 오 거의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스트레이트로 나갈 거고 네. 아마 마지막에 치신 거 두 공 두 개는 지금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네. 발사각도 지금 15도 정도. 네. 그러니까 백스핀 네. 양도 뭐 3천만 크게 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네.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 스윙은 내 스윙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어색해요. 굉장히 당연히 네. 어색하죠. 이게 네. 스윙이 어색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라 그랬는데 되게 편하게 잘 되네? 그러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까 저 3D 영상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은 네. 내가 백스윙이 저렇게 높았나? 네. 좀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버스윙을 제가 계속 고치고 싶어서 레슨을 네.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 손목 쓰는 것도 고쳐야 된다는 마음은 생각하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면
아무 생각 없고 빨리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머리도 고정해야 되고 몸도 나가면 안 되고 이런 네.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히려 힘이 들어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네.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제가 그 클럽을 네. 그 물론 이제 어드레스 때 손 위치는 네. 조금 교정을 했지만 네. 바닥을 쓸고 나가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라 딱 네. 요거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팔에 힘 빼고 네.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어요. 아, 네.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한 번 더 네. 해볼까요? 확인사살. 확인사살. 항상 하시거든요, 확인사살.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는 다 돼요. 네. 연습 스윙 그럼 한 번만 네. 더 해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공 끝이 오른쪽으로 아까처럼 페이드가 난다. 그러면 요 왼팔에 힘을 더 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네. 그렇죠. 진짜. 구질이 이제 좀 많이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약간 오른쪽으로 스타트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탄도도 좋고 발사각 16도 네. 좋고 네. 백스핀량 3000이 안 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거는 헤드스피드예요. 네. 프로님 그러면 이렇게 네. 바닥 끌어서 천천히 올린 이 정도를 해도 멀리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스윙 봐서 알겠지만은 네. 백스윙 타고 완전히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바닥을 끌고 가라는 거는 스윙 템포를 잡기 위함이고 그리고 손목 허킹 워낙 많이 꺾고 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덜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거리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되게 하는 스윙은 슬라이스 교정하는 분들 말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좀 치면 주로 다운 스윙 궤도가 좀 높게 내려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약간 다 올려치는 느낌 아까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있죠? 네. 그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뭐 했었죠? 아까 아래에서 위로 여기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코스에 네. 나가서도 아 네. 내가 오늘 또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네 그러면은 연습 스윙을 여기다 놓고 하세요. 아, 네. 여기다 놓고 돌려서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상체를 꺾어서 아, 똑같은 네.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시고 네. 제가 보기에 우드, 긴 클럽, 유틸리티 다 이렇게 치시면 좋은데 네, 네, 네. 미들라이언, 숏아이언 네. 정도 되면은 원래 치는 느낌으로 치셔도 네. 돼요. 약간 손을 앞으로 내고 좀 일찍 얼리 네. 코킹해서 네. 궤도 자체는 약간 인투아웃 올려치는 느낌으로 치셔도 되는데 네. 굳이 아이언까지 다 들어 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네. 해보다가 네. 아 내가 옛날에 숏아이언이 팍팍 찍혀 맞았는데 좀 약간 그 걷어맞는 느낌 드네. 네. 그렇다 싶으면 네. 이제 인투아웃 궤도가 너무 많이 네.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원래 옛날 느낌대로 그대로 치시면 그 예전 스윙과 이 혼란 속에서 드라이버 이제 우드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숏아이언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 미들라이언까지 아이언은 잘 맞는데 네. 긴 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찍어 치니까 긴 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마다 어느 정도 어드레스 자세하고 볼 위치만 다르지 뭐 스윙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모든 샷을 좀 약간 올려치는 느낌. 그렇게 하면 구질이 조금 바뀔 거예요. 클리닉 이후의 스윙 변화입니다. 우선 어드레스 때 손 위치가 전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왼쪽 어깨 밑으로 내려갔던 오버스윙의 크기도 줄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릴리스와 피니쉬도 완성됐죠? 스윙 플레인을 살펴보면 가파른 궤도의 아웃인 궤도가 레슨 후에는 인아웃의 궤도로 바뀌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스윙 느낌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슬라이스 구질은 드로우 구질로 개선됐고 귀걸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